그다음에 혼동. 무슨 동? 혼동. 여러분 혼동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꼭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혼동은 여러분 혼동은 몇 개만 딱 기억하면 되냐면은 네 개만 기억하면 된다. 혼동은 여러분 보죠. 혼동. 혼동은 여러분 그 혼동은 권리 의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거, 그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걸 무슨 동? 혼동, 그지? 하는데, 요거는 물권과 채권의, 요런 공통, 소멸, 사유다. 그지? 물권은 무슨 권이노? 전세권. 채권은 무슨 권? 임차권. 그지? 여러분, 자,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으면,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무슨 권자 되노? 전세권자 되지. 그럼 전세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요 채권은 임차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인 되면 임차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여기에 여러분 전세권 임차권 어디로 갔노?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걸 이건 무슨 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여러분 각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 임대차. 그지? 그러면 자,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지상권으로 하자. 그지?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 가지고 있다 말이야. 건물 소유자면서 지상권 두 개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소? 한 사람에게 기소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없다. 그럼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하자.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소유권과 이 제한 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이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지상권자 토지, 토지소유자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요 지상권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요 지상권에 병이 무슨 권을 설정해 놨다? 저당권. 저당권자가 물고 있다. 요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요 지상권을. 그걸 다른 말로 누가 물고 있다? 저당권자가 뭐를 물고 있다? 지상권을 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상권자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 하는데? 소멸하는데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제한물권은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요 저당권자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걸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돈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여기에 또 뭐, 정의, 권리 질권을 물고 있으면 권리 질권자가 요 저당권을 물고 있으면 저당권자 건물 사도 저당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냐겠습니까? 이렇게 갑을 병정 네 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몇 개 나온다? 세 개. 끝. 간단하네. 그럼 규칙을 해야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게. 이걸 일명 꼬리 물기라는데 무슨 물기?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네 명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몇 명 나오노? 세 명 나오잖아요. 그럼 갑을 병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을을 누가 물고 있다 빨리? 병이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 갑이 을. 다시 뭐 을이 갑, 갑이 을 샀다. 을은 소멸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다시 누가?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면? 병. 그러면 누가? 을이 병, 병이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끝났네. 그게 규칙이라고. 그럼 꼬리 물기인 경우는 누가? 끝순위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는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즉 누가 물고 있는 갑을 병 이렇게 꼬리 물고 있을 때
것순이와 관련이 없는 누가 빨리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요거 이걸 일명 무슨 물기 꼬리물기 꼬리물기에서 누구와 관련이 없으면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그래서 누가 병이 얼 얼이 병 다시 뭐 병이 얼 얼이 병 하면 병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끝 절대로 틀리면 안 되지 이걸 틀리면 투자로 무슨 보 바보 꼭 기억한다 이거 혼동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요거 하고 이걸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아예 그 해는 그럼 이 집에 이 채무자 집인데 채무자가 지금 1번, 2번, 3번한테 지금 돈을 빌렸다는 거지 그지? 몇 사람한테? 세 사람 근데 끝순위권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일명 무슨 쭉? 쭉쭉쭉. 그럼 쭉쭉쭉도 간단하지. 누가 사면 소멸하고 빨리. 끝순위가 사면은 혼돈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가 매수. 그럼 여기 3번인 경우는 3번이 매수 이전 양도. 됐습니까? 3번이 이전 매수 양도 받았다 혼돈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그럼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고. 요 두 개 무조건 나온다. 혼동 나오면은 요거 그러면 꼬리물기든 쭉쭉쭉이든 누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가 매수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은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 끝순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요거는 누가 꼬리물기에서 갑이 을 을이 갑 요 누가 물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하면은 요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쭉쭉쭉에서는 누가 사면 소멸하고 끝순위가 매수 이전 양도 소멸하고 끝순위 아닌 사람은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 끝 요 두 개 하고 혼동 그 다음 지역권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뭐로 통로 요걸 무슨지 빨리 요역지 요걸 뭐 승역지라 하잖아요 요 갑 을 이렇게 단독 소유일 때 무슨 소유일 때 단독 요역지 관리자가 금방 뭐랬노? 요역지 관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맞습니까? 예.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때 자 공유일 때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역지가 공유일 때 다른 말로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시 뭐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시 뭐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게 됩니까? 을 자기 거 되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누 거니까? 을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마음대로 쓰려면은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지역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노? 기억해야지.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몇 부류? 두 부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들었다 알겠다 이러면 안 돼.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꼬리물기에서 누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지 않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고 두 부류. 여기도 쭉쭉쭉 끝순위가 매수했다 이전 양도받았다 혼돈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 아닌 사람이 이전 양도받았다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단독 소유일 때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넷 간다 갑이 소유자인데 자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권 있죠? 그럼 을이 그 이후에 아예 사버렸습니다. 지금 이미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을이 점유하고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에도 점유권과 소유권은 무슨 입?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럼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건 이 점유권뿐만 아니라 또 있다. 과거권.
만약 내 토지에 광물이 생겨났다. 누가 소유한다? 국가. 그럼 국가로부터 내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광역권을 취득해도 소유권과 광역권은 무슨 께? 함께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끝. 그래서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무슨 권과 빨리 점유권과 광역권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노? 네 개. 그지? 완벽하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혼동. 꼬리 물길 때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뭐하고? 소멸.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끝순위가 매수했다, 이전 받았다,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 아닌 사람이 이전 양도 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지역권. 그냥 요역지 권리자 승낙지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낙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돈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점유권과. 그 다음에 또, 자, 갑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 토지의 을이 지상, 자, 지상권자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한 건물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은 지상권은 무슨 덕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대. 그러면 소멸한, 아까 지상권은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지만, 근데 이 원인행위, 매매 계약이, 금방 말했노? 원인행위 또는 뭐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됐다. 다시 뭐 무효취소 해제되면 소멸한 물건은 뭐한다? 부활. 끝. 완벽 끝.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갑니까? 점유권으로 갑니다. 무슨 권?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혼동 절대는 너무 틀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한 거 몇 개 있냐면은 지금 아까 뭐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거 한 개. 그 다음 등기에, 가등기도 하고. 무슨 등기? 가등기, 등기 추정력, 등기 청권, 중간 생략, 거기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나오거든. 원래는 등기에서 세 개 나온다고. 어? 그럼 무슨 동? 혼동. 그럼 벌써 몇 개고? 네 개. 그러면 점유권? 다섯 개. 그렇게 매일 다섯 개만. 다섯 개면 몇 점이고? 10점이잖아요. 그냥 10점으로 하는 거지. 어림계산법 10점. 다음 주에 10점. 그게 왜냐면 여러분 머리에 몇 점이 들어있냐면은 30점은 기본 들어있거든. 몇 점? 30점에서 할 때마다 10점씩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 30점 들어있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모의고사 칠 때 예를 들면 뭐 용의 물건이면 용의 물건, 담보 용의 물건과 나는 담보 물건을 확실하게 맞춘다. 용의 물건, 담보 물건만 확실히 맞추면은 머리에 몇 점? 기본 몇 점? 30점에서 그러면 용의 물건 담보를 하면은 바로 50점 확 올라가 본다. 그 다음 달에 할 때는 또 뭐 계약법에서 또 해지 매매 임대차 해갖고 확 하면은 그래서 60점 받는 거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법 다 해갖고 60점 하겠다. 그럼 저번 달에도 40점, 이번에도 민법 다 했다, 이번 달에도 45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에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주특기가. 혼동, 오늘 한 거, 등기, 혼동. 그 다음에 아까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저번주에 한 거 생각도 없잖아요. 저번주에 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자꾸만. 공부는 오늘 한 거, 저번주 건, 다시 집에 가서 오늘 한 거 하고 저번주 건만 확실하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점유권 간다. 무슨 건? 점유권. 여러분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무슨 또다?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여러분 물권, 그지?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재물권. 공부 재밌게 하는 거지. 괴로워도 재밌게. 어차피 한데 합격해야지. 그래야 합격한다. 그럼 저도 여기 오는 게 재밌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어? 재밌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빨리 대라. 괴롭다. 근데 항상 뭐 하다고? 재밌다고 할 뿐이지. 괴롭지. 괴롭다고.
괴롭다. 근데 이제 막 뭐 한 것처럼 재밌는 것처럼. 예? 예. 근데 또 이 앞에 서 있으면 괴로운 건 한 개도 없다. 시간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올 때 괴로운 거지. 막 올 때. 근데 공부할 때는 재밌다고. 할 때 재밌게. 예? 제한 물건은 무슨 물건과 용인 물건과 담보 물건. 예? 그냥 또 여러분 보고 이러면 또 재밌습니다. 아, 기분 좋거든. 그 다음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완전히 무슨 또 별도.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뭐 손대고 있는 거. 위적법 가리지 않고 뭐 사실상 지배. 무슨 상 지배?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 그치? 무슨 상 지배? 그러면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그지? 그럼 본권은 정당 권리.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뭐? 위법한 점유권자.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손대고 있습니다.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무슨 또 별도. 그거 설명하면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사에서 시험에서도 가끔씩 나온다. 갑이 을을 대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습니다. 뭐이소?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했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도 같고 물건도 똑같은데 다시 그럼 여러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 이중 제소 금지. 다른 말 이미 한번 판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다툴 수 없다. 무슨 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자, 근데 이제 점유소의 소를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다시 이 본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와, 점유와 본권은 완전히, 금방 뭐랬노? 완전히 성질이 뭐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소속물이다. 이런데 이게 소속물이 다르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요거하고 요 다시 본권의 소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전이? 무슨 전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요거하고 잘 내는 게 갑이 갑의 물건을 어리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잖아요. 자,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잖아요. 자, 그럼 좋다. 요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말소에서 찾아오는 방법과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갑이 뭐 이전 받는 건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갑이 을을 대상으로 말소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똑같다. 구조 같잖아요. 말소의 소를 제기해갖고 갑이 뭐 했다? 패소했단 말이지.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이런 거지. 요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같다? 다르다? 다 같다. 잘 된다.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점유권은 무슨 또다? 별도. 자, 근데 들어갑니다. 자, 점유권 안 되는 거 5불 천일생 특검이다. 금방 뭐래 너? 몇 불? 5불. 점유권 안 되는 거 몇 불? 5불. 자, 1. 배타성도 없고 점유권은 무슨 성 없고? 배타성 없고. 두 번째 무슨적 효력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우선적 효력을 하면 나오면 항상 뭐, 뭐도 없고, 순위 없고, 네 번째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고, 다섯 번째 시효의 대상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요 천일생 특허, 점유권 안 되는 건 몇 불? 5불. 이라고 한다, 이게. 다시, 무슨 성도 없고,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순위도 없고 우선적 효력 항상 같이 간다.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고 뭐 쇼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2번 갑니다.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뭐의 점유? 상속. 자,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딸깍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재산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누가 취득한다? 상속. 그래서 요 상속인의 점유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점유권 취득한다. 그걸 뭐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상속인의 점유는 무슨상 집이 없는, 사실상 집이 없는 점유이다. 어? 그 다음에 특히 상속받을 때는 여러분 좋은 것도 상속받지만 특히 뭐를 적극적으로 나쁜 것도 무조건 상속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속에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 점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아버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누구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 되겠습니까? 예. 다만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이면 타준다. 그럼 아들은 그걸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상속받아도 자주 타주, 타주지. 근데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됐습니까? 그걸 자기 거로 하려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걸 아버지, 채취도 못 했고 그걸 아버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또로 별도로 매매 계약, 그걸 새로운 거는 다만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새로운 근원에 의하여, 그게 핵심 단어, 무슨 근원에 의하여? 새로운 근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만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무슨 은, 새로운 다른 말로 별도의 계약 이 있어야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인데, 무슨 점유? 간접 점유인데, 자, 간접 점유. 여러분, 그죠? 간접 점유하기 전에 4번부터 먼저 하자. 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그럼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항상 두 개는 나누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지?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뭘 가지고 나누어? 소유사. 무슨 의사? 소유사.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면 뭐? 타주. 그럼 제한 물권자는 전부 다 뭐? 타주. 용의 물권자는 지상권, 전세권은 왜 점유하노? 사용 수익. 유치권, 질권, 담보 물권자는 왜 점유? 나중에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그지? 그 다음 무슨 차이? 임차인, 수취인. 이런 사람 전부 다 뭐? 타주지. 그럼 자주는 어떤 거고? 자주는? 소유자, 매수인, 정려받은 사람 수정자, 그 다음 아버지가 소유자다 상속인, 그 다음 도둑놈. 도둑놈은 대놓고 남 거를 누꾸러? 내 거로 하겠다, 그지? 그런 사람은 뭐? 자주지, 그지? 그러면 자, 어쨌든 소유사는 소유사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타주인데, 그러면 이 자주 타주 소유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은 객관적 권한. 중요한 단어다. 무슨 조건은? 객관적 권한. 자, 포인트 몇 개 있노? 두 개. 무슨 적? 객관적. 객관적은 무슨 말이고? 객관적은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뭘 가지고?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뭐?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용 권한은 계약. 법률행위. 나타난 계약. 자, 그럼 좋다. 여기서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줍니까? 타줍니다.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아무리 뭐 생각을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지. 주관적으로 결제한다 하면 이건 뭐? 자주가 되지, 그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죠? 딱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 저번에 했죠? 여러분은 그냥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저 객관적 거는 나타나 있는 계약을 가지고 나타나 있는 뭐 계약을.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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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의 무단 점유, 악의 무단 점유, 그지? 거는 없이 점유,
악의 무단 점유,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는 이건 자주 타주? 타주. 무슨 주? 타주. 지금 됐습니까? 예. 고고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앞사람이 무효다. 앞사람이 뭐다? 무권리자다. 근데 내가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앞사람이 도둑인 줄 모르고, 매매, 그 사람 거로 알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샀다. 됐습니까? 매수하여 점유. 항상 그런 단어가 들었거든. 뭐,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 왜 점유 시작하게 됐노?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그지? 매수하여 점유. 그럼 문장 안에 반드시 뭐,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 타주. 빨리. 자주. 그지? 와. 매수. 근데,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인데, 매수, 그럼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하여 점유. 그것도 자주 타주. 자주. 근데, 딱 타주가 되는 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딱 타주인 거 두 개.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금방 뭐랬노? 알면서 매수. 이런 말 하면은 자주 타주. 타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항상 뭐, 매수, 정여, 수정, 됐습니까? 뭐 이런 말이, 그럼 권한 없이 점유하면 자주 타주. 타주. 그러면 반드시 아까 객관적 권한 나타나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하여, 처분 권한이 없음을 모르고 매수하여 점유하면 전부 다 뭐, 자주. 근데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알면서 하면 뭐, 자주 타주. 타주.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점유는 몇 개 있냐면은 다섯 개가 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순서대로 한다. 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인데, 그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냐면 네 개 추정한다. 그럼 네 개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누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은 누가 입증? 빨리. 점유자가 입증. 그지? 그럼 자, 거기서 이제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번째? 첫 번째. 자주. 그럼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자주 타주. 자주.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되겠습니까? 예, 갑니다. 자, 79페이지 간다. 자주와 타주인데 소유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 믿고서. 믿고서 하면 선의 점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 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다시 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한다는, 또는 뭐?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꼭 기억한다. 다시 자주는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그게 자주고, 소유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면 이건 자주가 아니고 뭐, 선의. 구분해야 된다, 선의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소유사 유무는 즉, 자주인지 타주인지 먼저 취득된 원인이 처음에, 여러분 아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 시를 기준한다. 무슨 시? 점유. 그럼 점유할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점유인가? 타주인지는 먼저 점유 취득의 원인 된 사실, 즉, 점유 권한에서 객관적으로 생각. 자, 권한에서 객관적, 권한에서 객관적. 그걸 분명치 아니할 때는 197조 1항에 의해서 뭐로 추정? 자주.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그럼 매매, 정려, 교환 등으로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 명의신탁 이렇게 점유하면 뭐? 타주.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했거나, 핵심 단어는 뭐? 알면서 했거나, 무효임을 뭐? 알면서 점유를 계산할 때는 자주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래서 타주라는 말 안 쓰고 자주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런 말 쓴다. 이게.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 핵심 단어, 매수한 매수인 하면 자주. 핵심 단어는 아까 했죠. 항상 뭐, 매수한 매수인 나오면 뭐, 자주 타주, 자주.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 시작으로 전향했거든.
뭐로 시작? 매매계약. 그래서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여전히 뭐 깨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 자주.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면 무조건 뭐 자주. 이 사람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지만 여전히 뭐 자주. 그럼 딱 앞에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타주인 거 딱 몇 개 있노? 두 개. 뭐임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그 다음 뭐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악의 무단점유임이 판명되면 자주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럼 타주 점유자가,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전세권자가 자주가 되려면 무슨 또 별도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된다. 소유자하고. 그걸 무슨 뭐 새로운 거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거는 소유서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면 뭐로? 그때부터 자주로 전환. 타주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서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사실을 뭐한테 표시한 때에는 뭐로 전환한다? 자주로 전환한다.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서로 자기가 이거 그러면 타주 점유자가 간접적인 소유서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걸 표시한 때 이거 뭐 횡령 무슨요? 횡령 하면은 뭐로 전환한다? 자주. 그 다음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여러분 3번 중요합니다. 타주 점유자가 얘를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했죠. 뭐 타주 점유자가 아까 새로운 권한이 있거나 소유의사를 가지는 새로운 권한이 있거나 안감 타주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 자기가 소유의사로 점유한다는 걸 표시하면은 뭐로 전환? 자주. 근데 타주 점유자가 권한 없이 뭐 없이 권한 없이 그냥 등기부에 무슨 부에?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해서 자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3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보다도 더 자주가 되는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 중요하다. 이거 자주 타주 잘 나온다. 시험. 그 다음 자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속하면 뭐로 전환한다? 타주. 예를 들면 아까 했죠. 매도인은 원래 매매 소유자인데 매매 대금을 다 받고 다시 뭐 매매 대금을 다 받고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는 자주 타주? 타주. 무슨 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 매매 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로 전환한다? 타주 하는 거. 그 다음 자주 점유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자 타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뭐로 전환한다? 타주. 그 다음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전환한다? 타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되겠습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뭐로 전환한다? 타주. 그 다음에 아까 점유 몇 개 있다 빨리? 다섯 개. 근데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시. 예,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자주 타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추네. 그래서 여러분 자주 타주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 자주. 근데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도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 하면은 매수가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그 외에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알고 매수하여 점유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 78페이지 무슨 점? 직접 간접 갑니다. 무슨 점? 직접 간접.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이렇게 가는데 됐습니까? 여러분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입니다. 점유권자고 점유권 있고 그 다음 무슨 구제도 있냐면 자립구제도 있다. 자립구제는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자립구제 있다. 이게. 그럼 간접점유자도 무슨 권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있다? 자립구제 있다. 무슨 구제 있다? 네, 자립구제 없다. 죄송합니다. 간접점유자는 뭐하고 있지 않아서 손대고 있지 않아서 무슨 구제 없다? 자립구제 없다.
자,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이 서울에 있는 55원지인데, 이 소유자가 어디에 살냐면은,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을에게 무슨 권을 설정해 줬다? 전세권. 그럼, 을은 무슨 권자? 빨리. 전세권자고, 갑은, 세종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건 무슨 권? 본권. 무슨 권? 본권. 이거 무슨 도로? 별도로. 누가? 어른 무슨 권자? 빨리. 점유권. 아, 직접 점유. 어른 무슨 점유? 직접 점유. 네. 어른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갑은, 세종에 있는 갑은 전세권 설정자로서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그럼 간접 점유는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이론상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간접은 항상 누굴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간접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간접의 점유가 살아있으려면 직접이 뭐면서? 정상이면서, 직접이 정상이면서 뭐라야? 타주라야. 직접이 정상이면서 뭐라야? 타주라야 간접의 점유는 살아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접은 뭐하고 있지 않아도, 뭐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뭐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고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 점유권자인데, 직접은 점유권과 함께 무슨 구제? 자력권. 간접 점유는 무슨 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있어도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자, 그럼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자, 서점주인과 점원. 서점주인과 뭐, 점원인데, 됐습니까? 요때, 서점주인만 점유권자입니다. 점유권자고, 이걸 점유주라고 합니다. 무슨 주? 점유주. 그럼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점유권자가 아니고, 점유권 없고, 뭐, 자리,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제만 있다? 자력구제. 그러면 여러분,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구? 직접 점유자와, 다시 뭐? 직접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는, 요 점원을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하고, 점유보자는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만 있다? 자력구제. 누구만? 너. 서점주인만 점유권자입니다. 다시 뭐? 서점주인만 점유권자. 다시! 서점주인만 점유권자. 다시! 서점주인만 점유권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면 똑같이 손을 대면 어떤 때는 직접 간접, 어떨 때는 점유보조자와 점유자가 되냐, 이게. 요거는 세계, 뭐, 물권 대차 임치. 요걸 임치관계,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을 쓴다.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그럼 이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전세, 전대차. 다시 뭐? 전전세, 전대차. 그지? 요거는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되냐면은, 손대게 한 사람은 점유자, 손대고 있는 사람은 점유보조자가 되느냐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요거는 상하집에 관계, 명령복종 관계, 고용, 지시, 이런 관계. 다시 뭐, 고용, 지시 하면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공장의 직원 점유 보조자, 도미 아줌마 점유 보조자. 저도 점유자입니까? 점유 보조자입니까? 점유 보조자입니다. 물권 대차 임치 아니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어쨌든 요거 돼야 된다, 이게. 직접 간접 점. 그러면 간접은 손대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 있고 자력구제 없고, 점유보조자는 거꾸로 뭐 하고 있지만, 손대고 있지만 뭐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 자력구제.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직접 간접이 있는데, 요것도 잘 나온다. 직접 간, 제3자가 침탈했다. 누가? 제3자가 침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이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겠습니까? 직접. 그럼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고. 자, 간접도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있잖아요. 간접도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직,
직접에게 주라고. 처음에 처음부터 간접 자신에게 달라고 못한다. 누가에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직접이 바람받을 수 없거나 바람받기를 뭐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써? 비로소 간접 자신. 지금 됐습니까? 요 누가 침해? 제3자. 잘 나온다. 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침해. 자, 잘 봐라. 직접이 간접을 침해합니다. 이건 처음 설명하는데. 누가? 다시 해. 다시 해. 직접이 간접을 침해하잖아요. 다시 해. 직접을. 그러면 여러분, 간접의 항상 점유는 직접이 뭐라야? 아까 정상이라야 간접의 점유는 살아있거든. 그럼 직접이 간접을 침해한다는 말은 정상에서 무슨 정상으로? 비정상. 불법적으로 타조해서 자주 무슨 영? 횡령. 여러분, 횡령해버리면 불법적으로 타조해서 자주지. 아까 했잖아요. 어? 직접이 간접해서 뭐 자기가 소유하겠다. 여러분, 횡령은 뭘 횡령이라노? 남의 걸 도둑놈도 남의 걸 자기 거로 하지. 어? 횡령을. 횡령을 뭘 횡령이라노? 무슨 의무라? 그건 배임이 할 때 나오는 거지. 점 타인의 물건을 금방 물은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다시 타인의 물건을 뭐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꿀꺽. 경리 아가씨 자기 겁니까 사장 겁니까? 사장 거잖아요. 그건 누구 거? 사장 거잖아요.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뭐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됐습니까?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무슨 것 꿀꺽 횡령. 그럼 공무원이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겁니까 타인 겁니까? 국가 거지. 그거를 무슨 것? 다시 타인의 물건을 뭐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꿀꺽 불법 영작하는 것 그걸 횡령이란다 말이지. 그럼 결국 뭐 타주에서 뭐로? 자주로 불법적 그걸 무슨 영? 횡령. 그러면 직접이 정상이라야 간접이 살아있는데 직접이 지금 뭐 불법적으로 타주에서 뭐 자주 무슨 영 해버리면 횡령 해버리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하지 그지? 점유권 이제 없어지잖아요 지금. 없고. 그러면 간접은 직접에게 뭘 행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첫째 손 대고 있습니까 안 대고 있어? 손 대고 있다 안 대고 있다? 안 대고 있지.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이게 자력 구제 행사 못 자력 구제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 대고 자력 구제 없고 두 번째 이제 무슨 건 없네 빨리 점유권 없잖아요. 무슨 건? 점유권 없잖아요. 세 번째 무슨 건? 본건 또는 점유 매개관계 맡겨놓은 거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 점유 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어? 다시 합니다. 직접이 간접을 침해하면 그럼 직접이 비정상으로 바뀌면 점유권 없죠 그지? 그럼 간접은 직접에게 뭘 행사할 수 있냐? 첫째 1. 무슨 구제 없고 자력구제 2.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직? 5. 직 본권 또는 점유 매개관계. 이건 누가 누구를 침해? 빨리 직접이 간접을 침해 했을 때 간접은 직접에게 점유권 자력구제 안 되고 오직 무슨 권? 본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기억해야 된대. 예? 지금 두겠다. 이거는 누가 침탈? 제3자. 이거는 누가 침해? 직접이 간접을 침해 했을 때 간접은 오직 무슨 권? 빨리 본권. 무슨 구제 없고 자력구제 없고 이제 직접이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리면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그 다음에 간접이 직접을 침해합니다. 여러분, 자, 간접이 직접을 침해한다. 이게 뭐냐면은 간접이 직접을. 그러면 요 그냥 예를 들면 요거는 무슨 차인? 임차인. 요거는 무슨 대인?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자기가 무슨 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뭐가 되기 전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다시 자기가 무슨 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뭐가 되기 전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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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기간도 안 냈는데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간접이 직접을 침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은 간접에게 뭘 행사할 수 있는가?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슨 구제? 1. 무슨 구제? 자력 구제.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뭐도 안 됐으니까. 기간도 안 됐으니까. 그지? 1. 무슨 구제? 자력 구제. 1. 무슨 구제? 자력 구제. 못 가져가게 할 수 있고. 무슨 걸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점유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세 번째, 무슨 권? 본권. 본권은 뭐고? 여기는 임차권이지. 예를 들면 그지? 무슨 권? 본권. 또는 뭐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본권이 있으면 본권 또는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를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직접이 간접을 침해했을 때는 간접은 무슨 직? 오직 본권. 예우면 안 된다. 이건 이해해야지. 그지? 맞습니까? 예. 직접이 침해하면 비정상으로 말하면 점유권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그래서 자립구제 없고 점유권 없고 오직 뭐 본권. 근데 간접이 직접을 침해하면 기간도 안 돼. 뺏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구제? 빨리. 자력구제, 점유권, 본권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3번 간접점유 78페이지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히 직접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점유는 뭘 해야 된다? 타주. 그지? 아까 그럼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이 정상이면서 뭘 해야 된다? 타주.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지상, 그럼 직접 간접이 되려면 아까 몇 개? 세 개. 물권 대차 임치. 다시 무슨 건? 물권 대차 임치.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임치. 기타 법률 관계가 존재. 점유 매개 관계. 자, 중요하죠.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세? 전전세 전대차. 다시 뭐? 전전세 전대차. 이렇게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간접은 항상 직접에 대해서 나중에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무슨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 매개관계가 뭐 유효, 무효, 종료, 불문하고 간접 점유가 성립하고 어떻게 한다? 존속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지위,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가지며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다만 간접점유자는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그 다음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방가로 입원은 제3자가 침탈. 누가 침탈? 제3자가 침탈. 다시 누가? 제3자가 침탈. 다시 제3자가 침탈. 다시 제3자가 침탈. 그럼 직접 그럼 일단 제3자가 직접을 침해했단 말이지. 누가? 제3자가 직접을 직접점유자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그럼 간접점유자도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직접에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무슨 소? 비로소 자기. 여기 누구 자기? 그렇지. 간접 자기. 애인 자기가 아니고 간접 자기. 되겠습니까? 누구 자기? 간접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간접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뭐, 원하지 않을 때, 무슨 쇼, 비로소. 그래서 요 방가로 이번은 누가 침탈? 제3자가 침탈. 그거 딱 읽으면서 그 제목이 이게 딱 돼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횡령하여 제3의 명의로 양도한 경우 끊고, 그 이건 누가? 직접이 간접을 침해. 누가? 직접이 뭐를? 간접을 침해한 경우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 이전에 간접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도 됐습니까? 이런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접은 무슨 권을 가지고 행사 못한다?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 못한다. 무슨 권을 가지고 행사 못하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 못하고 무슨 직? 오직 본권 또는 점유 매경한계. 그럼 간접 점유자는 직접 간접은 제3자에게 행사 못한다고. 요거는 어쨌든 직접이 점유를 행사해 제3자의 임의로 양도한 경우 이거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누가 직접이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럼 어쨌든 간접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의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간접은 직접에게 오직 무슨 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본권. 무슨 권? 본권. 그 다음 제3자한테도 무슨 권? 본권. 직접한테도 무슨 권? 본권. 제3자한테도 무슨 권? 본권. 이제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 못한다. 이미 이제 자기는 무슨 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임대인이 임차물을 침탈한 경우가 지 하면 요거는 누구를 침해? 간접이 직접을 침해 한 경우는 아직까지 간접 점유자가 직접을 침탈한 때 끊고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 점유 매경한계 발생하는 청구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청권, 이거는 뭐 무슨 권? 점유권. 자립구제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점유를 상실하거나 직접자 점유, 그럼 직접이 제3자에게 뺏겨가지고 직접이 소멸하면은 간접의 점유도 소멸한다. 그 다음 또 직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를 그만두는 경우, 즉 횡령해버리면 간접의 점유는 소멸하고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본권. 그러나 점유 매개관계 종료로 그 자체로 간접 점유의 소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소멸했다. 뭐가 만료돼가지고?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는 간접 점유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점유의 추정력으로 갑니다. 뭐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